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 대한민국 인구의 이 절반가량은 이 수도권에 삽니다. 수도권에 이 돈과 일자리, 그리고 정보가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수도권의 과밀과 이 비효율을 개선하려고 이 수도권을 이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정부가 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서 이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이 서명운동을 하는 등 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장수하는 코카서스 사람들. 메치니코프가 발견했던 정통 그대로 정통 플레인의 힘을 믿습니다. 메치니코프.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수도권 규제 완화 이 문제와 이 대응책에 대해서 이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라북도 의회 김광수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훈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는 송재복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의제21 추진협의회 김택천 상임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TF를 구성했고 국회에서도 수도권과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다루기 위한 특별소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규제 완화 대상에는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연보전 권역 내에 입지 규제를 폐지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의 발전은 후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렵게 지역에 유치한 기업이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기업은 수도권에만 투자를 실행할 것으로 보여 지역의 산업 발전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대폭 푼 데다 박근혜 정부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지역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규제 완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정부는 투자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이 좀 더 치밀한 논리와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그 문제와 대응책을 고민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정부에서 이 수도권 규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대폭 풀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데요. 네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 듣고 토론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장님께 예.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규제 완화라고 하는 규제는 뭐 악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선이다라고 하는
좀 이분법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굉장히 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규제 기어틴이라고 과제를 몇 개 만들었는데 기어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두대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용시키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모든 규제를 다 악으로 생각하고 지역에는 착한 규제들도 많이 있죠. 꼭 필요한 규제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철폐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 중심 또는 대기업 중심 이런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의 인구의 거의 딱 반절이 지금 살고 있고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도 아주 심각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제를 푼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규제 완화를 이 뭐 절대 선처럼 여기는 현 정부의 기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훈 실장님. 예. 그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국가의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그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하나의 국가의 의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몇십 년간은 수도권 규제 정책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2009년부터 개별적으로 이게 조금씩 풀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일부 경제단체,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서도 일부 어떤 논의가 지금 수도권 규제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동향은 그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의 어떤 그 폭발적인 증가는 차치하고서라도 비수도권 지역의 어디 생존권을 좀 위협하는 상황까지 저희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다는 인식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제가 있었는데도 그 수도권의 쏠림 현상은 심화돼 있었는데 규제가 완화된다면은 그 수도권의 쏠림 현상은 가히 아주 심각할 지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모든 것이 모여드는 그 판국인데 이거 완화하면 더욱더 쏠림 현상 심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송재복 교수님. 예. 뭐 이명박 정권에 이제 들어서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우선 이제 이명박 정권은 이제 그 경제 그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그 수도권 규제를 풀었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이제 투자 유치 활성화라는 이런 차원에서도 역시 지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정권적 차원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하나의 뭐 유행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있어 왔는데 이 결과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격차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될 경우 지역 발전은 굉장히 침울하고 암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예. 암울한 지역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셨고요. 김태천 대표님. 그렇지 않아도 암울합니다.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수도권 규제를 할 때에는 이미 균형 발전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운영을 지금 우리가 근대 국가를 65년 동안 경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균형 발전한다고 해도 중앙에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죠. 이미 경제에서는 세계 경제에서는 국경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아시아에 6만 개 이상 빠져나갔다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 중심의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자꾸 잘 나가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앙 위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실적주의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매년 정부 때마다 들고 나왔던 하나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슬로건들이 보면 오히려 지역정책은 없고 중앙이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만 나와 있으니까 균형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우리 경제 발전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유지돼야 되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런 말씀이실 것 같고요. 기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황 비교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흔히 성인과 어린 아이도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도권은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 반면에 이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은 상당히 그 상황이 여의치 않죠. 최원 실장님, 뭐 인구도 좋고요. 어떤 뭐 예.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트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럼 수도권과 그 비수도권을 그 몇 가지로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증가를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8년과 2014년, 그리고 2030년은 추계로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998년도에는 인구가 이게 만 명 기준인데요. 2,143만 명이고 비수도권은 2,556만 명이었는데 2014년 작년에는 2,536만 명으로 393만 명이 증가를 했고 그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2,590만 명으로 4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을 98년과 비교를 했을 때 9.8배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를 했고 통계청 추계치인 2030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더 악화된 11.3배가 증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를 표상하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재정 자립도를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재정 자립도가 평균적으로 수도권은 62.6%고 비수도권은 32.6%로 반절 이하입니다. 최고 최저치를 비교해도 이제 서울은 80.4%인데 최고는 비수도권 울산만 62.6%고 비수도권은 전부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최저치는 비수도권은 전남 같은 경우 14.5, 전북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하위에서 두 번째인 17.4%를 갖다가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정 자립도하고 이제 인구 문제 말씀 대표적으로 뽑아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주셨는데 앞서 표현해드렸던 것처럼 이 상대가 안 될 정도 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수도권의 면적 굉장히 좁고 그 외에 비수도권 면적은 그 굉장히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지역에 뭐랄까 인구가 집중돼 있어서 살고 있고 또 경제 행위도 활발하게 더 일어나다 보니까 세원이 많고 그래서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고 이제 이끌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그래서 이제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수도권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내용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마저 좀 들어보죠. 그 수도권 규제의 어떤 그동안의 경위와 그다음에 최근 규제 완화 동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시발점은 1964년도에 그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 대책으로 건설부에서 처음 시작은 했고 70년대에 들어서 어떤 인구 수도권 인구 유입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좀 대책이 나오다가 1982년에 서울과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대책이나 지침을 하나의 법으로 정착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규제 내용들을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의 행위 제한, 공장, 학교의 총량 규제, 과밀 부담금이 좀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들이 나오는데 산업 집정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의 입지 규제를 하고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력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다든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에는 촉진 세제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최근 규제 완화 동향을 조금만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 규제 완화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에 이 세 개는 현재 규제가 완화 끝난 내용입니다. 대표 사례가 이때는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질성 및 이전이 허용되고 있고 공량 총량제 제외 대상을
그전에는 이전엔 200제곱미터였는데 500제곱미터로 완화시켰고요. 예, 예. 자연보존권 내에 관광지 조성 면적 상한 폐지가 이전에는 6만 제곱미터 이하로 상한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해서 이건 기 완료된 거고요. 예. 지금 작년에 정경련이나 수도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 대상 아직 예. 시행되고 있지만 논의되고 있는 게 예. 수도권의 공량 총량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과 예. 자연보존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입지 규제를 폐지한다는 거 예.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한다는 거 그다음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자연보존권역의 이전을 허용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작년에 정부에서 그 5차에 걸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191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 45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직간접적으로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수도권 내 도시 첨단 산업단지 활성화 및 확대 조성이랄지 아니면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등이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그 규제 기요틴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153건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인 완화가 하나가 수도권의 유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예, 예. 지금 검토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검토 중이긴 하지만 뭐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있는데 이걸 완전히 폐지한다든지 수도권으로 기업이 다시 돌아갈 경우 유턴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상당히 파격적인 그 안들이 지금 그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다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일부만 그 실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갈까 참 걱정스러운데요, 김광수 의원님. 예, 사실 뭐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최근 움직임 이전에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군, 주한미군 어떤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특별법, 예, 예, 예. 뭐 공여구역이나 또는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사실은 풀려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제 뭐 원광대학교라든지 뭐 예, 예. 예원예술대나 예. 뭐 이런 곳이 수도권으로의 어떤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해서 이런 정책을 본격화하기 이전에도 다양한 예외적인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로서 사실은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 그 속에서 이제 또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지역 입장에서 보면 제가 모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처벌해야 될 사형시켜야 될 어떤 악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너무 이분법적이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의 결말은 수도권의 집중, 대기업에 대한 돈의 집중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키는 어떤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고요. 지역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착한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예. 대형마트의 어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제를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싸워서 만들어낸 건데 그것도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지역 건설 경기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의무 쿼터제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것은 혁파의 대상인 규제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건 이제 지역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사실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리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인데 이제 상젤리제 거리에 간판을 못 달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상징이. 근데 빨간색을 못 합니다. 그냥 아주 평범하게 아주 자그맣게 하얀 간판을 달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필요한데 이 규제를 악으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우선은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정부가 지금 7차에 걸쳐서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나오는 그 대책안이 456개 과제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되는 것이 건수로는 139개 건인데 직접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련되는 것이 31개고 간접적인 것이 이제 108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 12월에 그 민간 합동회의에서 나오는 153개의 그 종합 이제 그 국토개발 그 과제 중에서도 이른바 4개에 관한 그 규제 완화 조치를 한다는 거.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그 이 수도권 유통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럴 경우에는 과연 우리 지방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보조금을 다 주고 그러는데 네. 이런 수도권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고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면은 어떤 기업들이 다 지금 뭐 지방으로 오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이 신규 공장 신증설이 수도권에 어려웠기 때문에 예. 이 충청도 이 부근에 많이 이렇게 배치 유치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 낙수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수도권 이 그 유통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기업 유치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또 이제 강원 발전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네 개의 조치, 예를 들어서 아까 수도권 유통 기업을 재정 지원해주겠다, 또는 뭐 항만이나 공항 배후지에 대한 그 이 재발 제한을 완화시켜주겠다, 또는 이제 자연 보전 권역 내에서의 이제 공장 신 건설, 즉 국내 그 기업도 총량 공장 총량제에서 이제 그 포함시키지 않겠다, 예. 또는 뭐 이 그 이 정제 자유구역 내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공장의 어떤 신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생산 효과나 고용 효과 면에서 볼 때는 생산 효과가 5,272억 원의 손실이 되고 고용 면에서 볼 때는 매년 3,479명이 감소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예측치지만은 어쨌든. 이 네 개 분야의 그 규제 완화만 하더라도 생산 효과든 고용 감소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그 김광 소장님께서 대학 얘기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송재복 교수님께서 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대학이 이제 그 이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학이 전라북도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네, 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뭐 저희로 봐서는 악영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수도권 규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의 효과가 이제 한면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자본과 기술 예. 이제 돈이 이제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지역이 이제 피폐가 되고. 그것은 과거에 이제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인재들도 이제 서울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따라서 대학 같은 경우도 이 지방 대학에서의 남아 있어야 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서울로 이제 가기 때문에 대학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 예원 예술 되든 지금 우석 되든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일부 대학에서는 저 검토까지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 대학의 경쟁력의 추락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즉 지역의 인재들까지도 이렇게 유출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로 초래하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이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이런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지역적 자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이 대학이 이전해 가는 것도 이제 문제겠지만 설령 이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대학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어쨌든 뭐 저희 대학도 그렇고 다른 대학도 지금 예. 대학 충원이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고 일부는 예. 지금 외국 중국인 학생들이나 이런 예. 걸로 지금 충원하는 구조인데 예. 앞으로 이제 더 심각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택전 대표님,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는 걸 보면 정부에서도 이제 뭐 그
추진을 하고 있지만 보면 또 이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이라든가 이런 경제단체에서 상당히 정부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흔히들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이전에 외국에서 평가할 때 보면 재벌 경제, 대기업 경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도 낙수 효과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저희 지방으로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대기업이나 재벌에서 일단은 경제 성장을 해놓으면 그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으로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인데 이건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의 그 경제 구조가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 지금 구조인데 이 저성장 구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계 경제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똑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장 총량제나 자연보전 지역 해제나 이런 부분들은요, 기후변화 정책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공장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CO2 발생률이나 이런 게 수도권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사인데, 대한민국은 이미 2020년까지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면 수도권이 그 절반 이상의 CO2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매년 교통 혼잡률이 12조라고 지금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 대기 오염 개선률이 10조이고요. 그리고 환경 개선 비용이 4조 원이나 되는 돈이어서 이 비용들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두 개의 1년 예산을 넘어가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은 이미 연구기관에서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비용을 생각지 않고 지역에서 나중에 낙수효과로 돈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어서 이 부분은 방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완화 정책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라고 하는 고민이 예. 먼저 돼야 되는데 수도권 규제부터 먼저 완화하게 된다고 한다면 공장은 쏠리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자체의 저희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나 아시아로 갔을 때에도 저임금 정책 때문에 갔었던 건데 예. 다시금 올 수 있는 유턴 기업들에게 오히려 더 돈을 더 주어서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어서 예. 새로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오히려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녹색 경제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준비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낙수 효과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 불균형 성장론자들이 그 주장했던 패러다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도시 또는 집적 효과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제 후진 지역에다 내려보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이런 불균형 성장론자들이 보는 그런 입장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적용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기업이 이제 대도시로 가고 자본이 가고 기술이 갈 경우는 흔히 보면은 주변 지역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 낙수 효과라는 것은 적고 오히려 빨대 효과라고 그래서 네. 그 대도시 쪽으로 많은 자본과 기술,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후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이고, 우리도 초기에는 이제 그런 이 낙수 효과의 근대화론, 불균형 성장론의 입장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 3만 달러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대도시의 전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즉 불균형의 발전 전략을 그대로 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전혀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현상적으로 아까 이제 그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그 사회적 비용 문제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데이터 통계도 보니까 예. 이거 인구 비중 면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98년에 아까 45.6이 됐는데 12년에 49.3이 돼서 절반이 지금 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천대 기업, 즉 본사 소재가 있는 천대 기업 같은 경우도 70%가 지금 서울에 물려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도권 취업자 수인데 2013년도 보니까 1218만 1천 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전체 취업자 중에서 50.2%가 지금 그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수도권에 일자리도 많고 아까 자본도 모이고 인구도 모이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예. 궁극적으로 낙수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도권을 한쪽으로 밀려서 예. 상대적으로 지역은 피폐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다. 그래서 이런 과학 시각을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낙수효과라고 예. 하지 않고 예. 스폰지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완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으로 좀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 휘발유를 더 붙여주는 그런 예. 역할인데 이미 지방에도 균형발전이라고 한 정책을 많이 내놓긴 했었어요. 참여정부 했을 때도 지방분권특별법도 이야기했고 이번 정부에도 보면 5+2 광역발전전략이나 이런 게 있었고 예. 또 수출자유 지역처럼 수출자유 지역이 인천, 평택, 우리 새만금에도 좀 요구를 했었고 전남에도 있었고요. 경남에도 있고 수도권 대한민국 전체가 수출자유 지역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행 전략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먼저 나는 이런 실행이 가능한 시행 전략을 먼저 해주고 나서 예. 그다음에 수도권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이런 전략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북의 색깔 있는 탄소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예, 오히려 예. 지역의 색깔 있는 전략들을 확보해 줄 수 있고 R&D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까 지방대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탄소 전략이나 지역의 특색 있는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에다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통합적 계획이 좀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단발적으로 먼저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성장률 높이기하고 대기업 전략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내년도 성장률이 3.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걸 좀 높이겠다고 하는 수치의 전략이어서 예. 예.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경제연구원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10대 리스크 중에 세 번째가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예. 대기업이 하고 있는 연구원에서도 이런 전략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강수장님. 낙수효과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떡고물이나 얻어먹으라 그 말. 그렇죠. 떡고물이라고 생각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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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트리클다운이라는 예, 그런 예, 말을 그렇게 예, 권역을 한 건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철학이 조금 다른 거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하고 여기는 이제 수도권에 집중시켜서 그 경제 효과를 국가 총량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는 아까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도 심각하고 수도권 과밀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대기질이나 환경 오염 비용 14조 이야기 하셨고 또 뭐 교통 혼잡 비용 12조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그 이미 심각하고요. 지역의 피폐화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산업을 지금 어렵게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대구에서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특화시키는 부분들을 국가 전략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라북도가 이미 탄소 산업이 집적돼 있고 이게 어떤 국가의 경쟁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탄소 산업을 좀 집적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예. 또 지금 송하진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전라북도가 어떤 농생명 식품 산업의 어떤 성장 주도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좀 전라북도를 집적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예.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정하게 뭐 섬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울산 같은 경우는 뭐 화학이나 중공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발전 전략으로 확산시키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즉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철학이 없는 거죠 지금 정부 자체가 예. 예. 모두 무조건 이제 대기업 중심 수도권 중심 이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낙수 효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첨언을 한다면은 그 OECD에서 그 작년 말에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낙수 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근거를 드는 게 OECD 회원국의 인구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80년대에는 7배에서 2000년대에는 9.5배로 오히려 더 악화돼서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하나의 그 자료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저희 수도권의 그 낙수 효과를 대입한다는 그런 논리는 저희 비수도권에서 볼 때는 수도권의 투자를 담을 더 그릇, 그 큰 그릇으로 교체하자는, 다시 말해서 그 파일을 더 키우자는 어떤 욕심이라고 저희는 그 보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임금 격차가요, 2008년에 수도권과 지방하고 임금 격차가 15만 2천 원 정도였는데 2013년 통계를 보면 29만 4천 원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임금 격차 벌어져 있어요. 이게 아까 스펀지 효과, 뭐 빨대 효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미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겠다. 이건 좀 답답한 거죠, 지방으로서. 알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라고 하는 전략은 이미 15년 전 이전부터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세계도 빠르지만 지방화가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지역화, 세계화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건데 지방화는 없는 전략이어서 이거 정말 지방이 과연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지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확산이나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하고 별도의 사회적 경제를 동시에 가고 있는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종전의 그 자본주의 전략이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쏠림 현상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게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현상에 대한 지역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이 피해에 관해서 그 부작용, 피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규제 완화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뭐 전라북도에서도 기업 이전이 좀 더 잘 안 된다 이런 게 실제로 통계로 나타나 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수도권 규제 안에 가장 그 나타나는 그 효과 중, 부작용 중에 하나가 경제가 침체가 된다는 건데 이제 바로 그 기업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08년도부터 14년까지 전라북도에 이제 기업 유치수가 이 위에 게 빨간 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이전 기업, 전라북도의 수도권 이전 기업은 08년에 42개, 09년에 60개, 10년에 57개를 가다가 그 규제 완화가 되고 있는 그때부터 뚝 떨어집니다. 19개, 17개, 8개, 14개.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나타날 수 있다시피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수도권에서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기업 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때도 얼마나 바로 직격탄을 비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전라북도에는 정읍 산단하고 김제 산단은 현재 조성을 끝내고 기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타격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저희는 그 새만금 산단이랄지 국가 익산의 국가 식품 클러스터, 그다음에 전주 첨단 산단 이런 게 지금 조성 중이거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그 의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평택시민 수도권 미군 반환 공유구역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대학이 또 그 이전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13개 대학이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2개 대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기업 투자가 이제 저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가 낙후가 되고 그다음에는 지역 인재가 그럼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는 충원이 어렵게 되고 그러면 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려고 할 거고 이런 게 아주 악순환이 되고 근본적으로 그 지방의 지방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있고 인구가 있어야 그 기본이 되는 지방 세원이 확충이 되는데 이 지방 비수도권으로서는 굉장히 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그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이 경제 활성화, 투자 활성화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성장률이 자꾸 낮아지고 있고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암울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등등등의 그 뭐 디플레이션 문제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도권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이 침체 늪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뜻이기도 하고요. 또 수도권 규제를
그 해놨더니 공장들이 이게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더라. 뭐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우선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갑작스러운 2008년 이후에 예. 금융 그 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가 되는데 그 경기 침체를 어떻게 탈출을 만들 것이냐 하는 면에서 이제 이명박 정권도 이제 국토경 활성화 이런 걸 가지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해결하려고 했고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투자 유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든 이제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이제 또 증설이 될 수도 있고 이전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 규제를 하니까 해외로 나가더라 예. 이런 것인데 이제 그런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수도권에 더 이제 몰려들 수도 있고 수도권에 신증설이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수도권 그 규제 완화라는 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찾기보다는 경제 활성화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냥 규제 완화 조치를 좀 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예. 또 한 면에서는 신소재 개발도 좀 해야 되고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근본적인 것은 하지 않고 예. 일시 땜방적인 형태로 해서 우선은 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이제 경제 활성화를 좀 찾아보겠다는 것이니까 아주 졸속적인 예. 어떤 처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잘못된 이제 사고 또 생각 중에 하나가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프랑스 같은 경우도 경제 침체 탈출을 위해서 그 수도권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 영국과 일본,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수도권의 구조가 다릅니다. 예. 예컨대 인구 집중 면에서 볼 때는 영국 같은 경우는 한 수도권에 한 12%뿐이 안 되고 일본은 집중이 많이 됐다 해도 한 32%뿐이 안 되지만 우리는 49.3, 약 5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규제 완화를 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전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예. 걔네들은 집중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 집중을 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과밀된 상태라는 거죠. 예. 또 상대적으로는 지역이 어느 정도 이게 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예. 지속적으로 이 빨대 효과에 의한 수도권 집중이 되는 상황에서 이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이나 또는 투자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단기적 시각에서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수도권 예. 규제 완화만 가지고서 접근한다고 하느냐는 굉장히 발상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 대한민국 경제가 근대 경제가 65년 정도 됐는데 과거 정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권마다 바꿨다고 하는 거죠. 예. 지역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는 좀 대한민국을 점검해 볼 시기가 됐는데 숫자를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국가 주도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한 한 예.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는 이제 세계 경제가 이미 반기문 총장님도 올해 초에 발표하셨던 것이 앞으로 세계는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이 앞으로 향후 15년의 세계 전략이지 종전처럼 성장 유지의 전략은 아니다라고 했었던 것들에 대한 글로벌 경제와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 그 밀접함을 우리 내부적으로 좁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미 지방에서 경북도 그렇고 우리 전북도 그렇고 이 정책에 대한 의회의 반발 또 지역에 있는 정치권의 반발 행정의 반발이 거의 100% 지금 오고 있고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울산이나 이런 데는 이미 유럽의 한 도시가 유럽의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도시들조차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한국 내에서도 중앙과 지역의 격차도 있지만 동서격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오는 전략이어서 정말 국가의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의 뜻을 좀 모아서 예. 새롭게 국가를 바꿔내는 지역이 바꿔서 지역이 준비해서 중앙을 바꿔내는 예. 이런 전략을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대책 쪽에 좀 앞으로 얘기를 짧게 하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하는 그 정책은 이 근본적인 그 문제,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조금 전에 수치적인 성장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단기적인 성장의 그 효과에 치우친 그런 해법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비수도권 지역이 상당히 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수도권이 상당히 사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고요. 또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내용들이 실행이 돼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의 아까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정부의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떤 단기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이 시각적인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예.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차원들의 어떤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권마다 이렇게 자기 정권의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에 집착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국 뭐 시도지사 협의회도 강하게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했고 저희 네. 이제 전국 그 지방 의회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균형발전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그 의장도 하고 있는데. 좀 함께 이렇게 서명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운동이지만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나마 어떤 지역의 어떤 의견들을 결집해서 정치권의 힘으로 아주 전달돼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나가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논리를 아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논리들을 낙소효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허구이고 앞으로 그 국가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논거들을 좀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예, 판단도 예,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좀 그 논리의 허구성을 좀 짚을 만한 그런 논리가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또 한 분 정도 더 예. 예. 앞으로 지역에서 좀 준비할 것은 예. 지역 분권과 지역 자치를 좀 준비하는 그런 지역 운동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송 교수님 이제 지방자치 운동 하시지만 이번에 4월 1일 날 국회에서 지방 분권 개헌 청원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유성엽 의원님도 공동의장이고 저도 예, 공동의장인데 예. 이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바탕이 준비가 돼야 됐다. 예.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가 먼저 준비되는 시스템이 좋겠고 지방자치 선거한 지 저희가 20년이 됐어요. 예. 20년이 됐는데 단체장만 뽑았지 교육자치나 치안자치나 재정자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이어서 예. 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약하니까 오히려 지역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다 아까 착한 조례 같은 나는 지역 조례를 더 많이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완주군의 전략 같은 경우는 500원 택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역의 작은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 복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착한 조례는 오히려 지역에서 더 많은 지역 색깔을 나타낼 알겠습니다.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건 예. 괜찮고 오히려 더 전주 같은 경우에도 한옥마을이 전주가 생긴 다음에 예. 이 정도의 관광객이 온 적이 없습니다. 예. 1년에 500만이 꾸준히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주만 이 효과를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냐. 전주는 음식을 잘한다면 나머지 13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민 지역이니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전주의 음식 창의 도시하고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예. 전주의 경쟁력이나 색깔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 하는 예.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준비해 나가는 지역의 자체적인 예.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짧게 이제 말씀을 좀 예, 아주 짧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우선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하기 전에 이제 그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 흔히 말하는 박근혜 정부가 사용하는 창조적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먼저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겠다면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생길 수 있는 이득을
지방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라. 어느 경우는 이제 이게 풍선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상생 효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지역의 경쟁력 있는 분야는 살려갈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들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조경제 이제 위험스러워요. 예, 예. 창조경제에 대한 뒷받침 제도가 없습니다. 예. 특히 창조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도 약해서 예.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예.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기회를 좀 다 못 드려서 최훈 기획실장님께 예. 마무리 말은 3분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고 예. 김광수 장님께 30초 정도 드리고 토론을 예. 좀 정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는 어떤 문제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수도권에 대한 내용과 비수도권 그리고 상생 발전 쪽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재 그 규제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실효성 있게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오히려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더 개정해서라도 그 실효성 있게 나가야 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공장 총량제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예. 수도권 정비위원회 내 그 비수도권 위원들이 조금 더 비율이 상향이 조정이 된다든지 예. 또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산업을 살리기 위한 그 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 주력산업 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비수도권의 이전 기업에 대한 그 보조금을 갖다가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생 발전 기금이라고 있는데 그런 비수도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 기금을 더 확대해서 만들다든지 예.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또 여기에는 그러면 그 비수도권만 또 그 발전시키는 이런 얘기일 때 이제 상생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는 그러겠는데요. 저는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우리 균형발전협의체, 비수도권협의체하고도 회의를 한다든지 예. 지금 정경련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경련하고 비수도권 자치단체하고 또 그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예.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도 그 들어가서 그 비수도권의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그 중앙과 지방의 그 제도적 장치를 얘기한다면은 환경영향평가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떤 그 정책이나 아니면은 수도권을 갖다가 규제 완화 정책을 할 때는 지방 영향 평가제라는 걸 도입해서 예. 지방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도권이 과사용하고 있는 물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생산 지역은 비수도권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지역 자원세를 갖다가 그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은 지방에 투자를 한다든지 예. 수도권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들어서는 기업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일부를 갖다가 떼어서 지방에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예. 어떤 그런 상생하는 그런 발전 방안들이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대응책과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시간에 좀 쫓기고 있어서 김성근 선생님 30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고 그래서 수도권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어떤 교통원잡이나 환경오염 이 부분들이 아주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규제 부분들이 오늘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이제 1주년인데 세월호 참사도 사실은 규제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이명박 정부 때 선박 회사들의 노비 때문에 늘려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규제 완화 때문에 생긴 대형 국가적 사고인데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규제들이 정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착한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거 폐제라고 압박 와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필요로 하는 규제를 정말 국가의 경쟁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부분들을 좀 철학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이 지역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늘 경계심을 갖고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